네, 사연자 안녕하십니까. 도각대평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요청하셨던 것 중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오랜만에 또 켰습니다. 자,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그 영상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세계 군악대회에서 태평소로 시작을 하는 거. 거기서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오프닝을 딱 치고 들어가는데 그 영상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도 이 영상 보면서 처음으로 이제 태평소를 불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태평소를 배우고 하게 된 건데 이 영상이 굉장히 유명하고 이걸 따라하고 싶으신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그러니까 원곡 말고 이 영상 버전에 해당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따라 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써먹었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이제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공연 순서가 있잖아요. 맨 처음에 요거를 집어넣고 이게 딱 끝나면은 저 앞서 본 영상에서처럼 딱 끝나면은 바로 이제 점고 들어가는 파미 동동 동동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굉장히 현지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이제 유럽 사람들은 다 아는 노래잖아요. Amazing Grace 뭐 찬송가고 미국 거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알 정도로 유명한 노래인데 다 그 노래를 알고 쳐다보는데 그 노래 끝나자마자 점고 뻥뻥 뻥뻥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환호를 해줬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뭐 공연에서 요거를 이렇게 응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뭐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게 맨 앞에 넣어서 이거는 생략하고 굉장히 저는 재밌고 즐겁게 많이 썼기 때문에 여러분께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악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는 블로그에 올라와 있고요. 여러분께서 블로그 들어가셔가지고 악보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쓰실 수 있게 풀어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악보 보면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디입니다. 첫 번째 마디 들어갈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도파파 도파파. 자, 1마디 첫 번째 부분 보시면은 도파파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파파가 굉장히 붙어 있고 이게 사실 음계가 저게 딱 맞지 않는데 제가 12박으로 그냥 끼워 맞춘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그래서 이 영상이랑 같이 보시면은 좀 하시기 편하시게끔 제가 끼워 맞춘 거고요. 한번 같이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파, 파, 라, 파미라, 도, 파, 파, 도, 파, 파, 라, 파, 미, 라. 그쵸? 이제 운지는 다 우리 여러분 전에 영상에서 함께 보셨을 거니까 이제 크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도, 파, 파, 라, 파미라 이것만 해보겠습니다. 다시 도, 파, 파, 라, 파미라 해서 도에 좀 농음을 들어가면 멋있는데 저는 지금 농음이 똑바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그냥 깔끔하게 하시다가 농음이 충분히 익숙해지셨다면 도에 농음을 넣어가지고 처음에 나왔던 그 금군 뭐라고 하죠? 그 노란 옷 입은 선생님들처럼 딱 멋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파파라파미라 도파파 밑에서 시작해서 라파미라 올렸죠? 다음에 내릴 겁니다. 파미레시 이렇게 해야 한마디가 끝나는 겁니다. 파미레신 너무 쉽죠? 파미레시 근데 시를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힘을 입김에 살짝 넣어가지고 좀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좀 맞는 시가 됩니다. 그 음의 정확한 시가 돼서 요거는 좀 원 그 음악 들어보시면서 그 영상이랑 비교를 하시면서 그 시를 찾아갔으면 합니다. 파미레시 1마디 처음부터 끝까지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마디가 끝났고요. 근데 이 1마디가 2마디, 3마디, 4마디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1마디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연습을 하신 후에 2마디 들어가시면 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디도 비슷합니다. 도, 파, 파, 라, 파, 미, 라, 라, 시, 로, 밀 끝까지 입니다. 라, 시, 라, 시, 시, 라, 파, 미, 라, 파, 미, 라, 시. 해서 이 마디, 3마디는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계속 반복되는 영상들이 보일 부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악보상에서. 그리고 추가되는 거는 라시 라시시 요것만 고음 부분만 조심하시면은 2, 3마디도 거의 쭉 부실 수 있는 거죠. 자, 2마디에서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 도파파라 파미라 여긴 똑같죠. 부른 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세 번째 라시 쭉 미는 거. 근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 게 적은 게 라, 시 이러고 쭉 밀기만 하면 돼요. 자기만의 리듬으로 맞춰가지고 정확한 타이밍에 다시 라, 시, 시만 불어주실 수만 있다면은 2마디, 3마디도 금방 끝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라, 시, 시 자, 이렇게 라시 분 다음에 다시 라시시인데 요 시시에서 시시 할 때 그냥 텅깅을 혀텅깅 쓰셔도 되고 손텅깅 쉬어주셔도 되고 이렇게 톡 쳐주는 거 쳐준 다음에 라파미라로 다시 돌아가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2단계, 3단계, 2단 2마디, 3마디도 금방 끝내실 수 있고요. 마지막 4마디는 마무리하는 거예요. 첫 마디랑 비슷하죠? 도, 파, 파, 라, 파, 미, 라, 파, 파, 미. 농음 주시면서 떨어서 끝내셔도 이쁩니다. 도, 파, 파, 라, 파, 미, 라, 파, 파. 텅깅 한번 잡아주고, 다음에 미 하면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영상에 나왔던 거
여러분께서 연습하실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됐잖아요. 악보도 있고 어떻게 할 부는지 대충 설명을 해주기도 하니까 여러분께서도 한번 불어보시고 이거 한번 공연에서 써먹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힘든 상황인데 여러분도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